안녕하세요. 아, 형사님 진짜 잘 좀... 김은주 씨, 지금 그쪽 부모님께서 사기죄로 신고를 하셨어요. 사기 아니에요. 제가 사랑한 거예요. 어떻게... 어떻게 미안해요, 봉기 씨. 이렇게 잘생긴 얼굴 상해서 어떡해, 어?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. 민정이 돌아가. 나 민정이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. 너 뭐야? 그러는 댁은 누구세요? 나 봉기 씨랑 결혼할 사람이야. 무슨 소리세요? 제가 봉기 씨랑 결혼할 사람인데. 봉기 씨랑 결혼할 사람이라고? 네. 오빠 어떻게 된 거야? 뜨끈하니 제대로 우러났구만. 고등학교 중퇴, 사기 전과도 줄줄인데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여자들이 저렇게 속아 넘어가냐. 여자들의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다. 아무리 봐도 저 양반보다는 내가 나은데 다른 매력이 있나? 그 똑똑한 프로이트가 30년 동안 연구하고도 못 밝혀낸 여자의 마음을 네가 알겠냐? 아, 형사님, 저 보세요, 저. 제가 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생겼습니까? 예? 아니, 뭐 제가 그렇게 키가 커요? 아니잖아요. 저한테 뭐가 좀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막 환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? 아, 언제까지 남탓만 하고 핑계만 댈 겁니까? 예? 이건요,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. 자신하고 승부를 봐야지. 아, 맨날 수비만 해서 어떻게 이겨요? 골을 넣어야 이기지. 골? 정답은? 클래식이다. 클래식? 모던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클래식을 이길 수가 없거든. 클래식. 준비한 멘트 잘 날리시고 적당한 타이밍에 트렁크만 딱 열면 게임 끝. 고맙습니다.